서울이 좋아서 서울을 더 좋게 만드는 서울 라이크의 성영석입니다. 집은 가꾸면 예뻐진다라는 말이 있죠. 넓게 보면 이곳 서울시도 우리가 모여 사는 커다란 집입니다. 서울 라이크는 서울시라는 큰 집을 가꾸고 다듬으면서 더 예뻐지게 만드는 일꾼, 시의원분들을 만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분들을 만날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서경석 씨. 출퇴근 버스에서 너튜브를 즐겨보는 직장인입니다. 특히 저는 이분의 채널을 구독에 알림 설정까지 해두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행 유튜버인 줄 알았지만 영상을 보다 보니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진 의원님이더라고요. 볼수록 궁금한 너튜버 의원님을 서울 라이크에서 만나보고 싶어요. 아유, 이 앞부분만 봤을 때는 이게 잘못 온 사연인가 했는데 이런 의원이 계시군요. 자,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이승복입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십시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천 제4선거구 신정동 신월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고맙습니다. 양천 복덩이 이승복입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왜 이렇게 예. 웃으셔가지고. 아, 역대 출연 의원분들 중에 가장 밝아요. 고맙습니다. 정치는 네. 밝아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네. 줘야 되기 때문에. 네. 혹시 그 저희 코미디언 시험 보실 생각 예전에? 네, 했었습니다. 그러시죠. 아,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그러고 보니까 좀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하고 좀 닮으신 느낌이 제가 좀... 매우 불쾌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처음에 제가 소개 해드리기 위한 사연에 너튜버라는 얘기가 있어요. 예. 요즘 뭐 부캐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합니다만 시의원께서 너튜브를 하시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치하기 전에 회사 네. 생활을 할 때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 문화를 가지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조그만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너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 어떤 콘텐츠를 다루세요? 뭐 일상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도 하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민감한 부분들을 우리 국민들이 정말 각성해야 된다, 아니면 좀 바뀌어야 된다, 아, 이런 거 모르고 있었으니까 아셔야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그 너튜브를 계속해서 해왔고요. 또 제가 무역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세계 각지를 돌아다녔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 도시를 바라보고 같이 비교도 좀 하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위대하구나. 오, 오늘 저 사연 주신 부분이 그 여행 유튜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여행이 아니네요. 그 그렇죠. 나라와 우리나라를 비교해보고 예. 우리의 우수한 점 예. 부각시키고 그런 것도 좀 보고 예, 좀 부족한 점은 또 반성도 하고 예. 부족한 점이 없어요. 전 세계 다녀보면 대한민국 서울처럼 예, 예.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가 없어요. 그렇죠. 사실 저도 개인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긴 예. 한데요. 그래서 경석. 예. 예. 이게 사실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예. 참 대단하십니다. 이참에 저 조댓구할 약속. 예. 좋아요. 예. 댓글. 예. 구독. 알림 설정까지. 조댓구할. 예. 조댓구할. 과거 직업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예. 대기업 사원 하셨고 네. 또 자영업도 하셨다가 공공기관에 종사를 하셨고 예. 대리운전도 하셨다는 예. 얘기까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일을. 제가 살아온 인생, 그러니까 89학번, 70년대생부터 굉장히 이 대한민국이 부침이 심했어요. IMF, 그 다음에 뭐 카드 대란, 그 다음에 리먼브러더스 사태 이런 걸 통하면서 아, 이 정도면은 또 다른 걸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대리운전까지
일을 하면서 많은 또 이 세상의 또 모습들을 봤고요. 정말 서민들이 피땀 흘려서 사는 모습, 겸손의 시간을 갖는 그런 게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5시 반이면 제 사무실에 출근을 합니다. 대단하시. 요즘도요? 매일. 거의 매일. 서울 시민들이 저에게 귀중한 세금, 피땀 흘려서 내는 세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한 푼이라도 제가 더 보람되게 쓴다면, 그런 일을 만들려면 제가 새벽에 일찍 출근하는 것이 그게 우리 시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의 시작이다. 오늘도 그러면 5시 반에 일어나셨어요? 네, 오늘은 아예 이 출연 때문에 사실 가슴이 설레어가지고. 더 일찍 일어나셨어요? 집에 안 갔습니다.